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저 댓글로 코님들한테 혼났어요. 뭐예요? 가지치기를 보여준다면서. 가지치기는 안 보여주고, 무슨 장갑만 잔뜩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제라늄 가지치기 하는 거 영상 다시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이거는 에이프릴 스노우예요. 조금 꽃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조금 많이 말랐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삽목해놓은 게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얘네들은 지금 엄청 건강하기는 한데, 이게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거의 물놀 환경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고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여름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이런 상태의 이런 고목들은 이제는 좀 말하자면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새순이 나올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이 부분 있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런 부분이나 또 이쪽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잘라서 삽목을 해서 지금부터 새롭게 키우면 여름에 확실히 예쁘게 아주 꽃이 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좀 안쓰러워요. 아유, 사람이나 식물이나 늙으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건 봐요. 괜히 마음이 이런 걸 보고도 자꾸 센치해져 가지고 큰일이에요. 날씨까지 흐려서 그런가 봐요. 제가 먼저번에 되게 웃기게 삽목도 아니고 가지치기 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찍으려고 일단 시작은 했는데, 아유, 잘 될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가위는 제가 소독 티슈가 있어요. 알콜 소독 티슈가 있어서 이걸로 여기를 좀 닦아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보면 여기 보이시죠? 흙이 많이 말라 있어요. 이렇게 좀 마른 상태에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게 가지치기를 하고 이 모주가 이파리가 있는 쪽 이쪽 한 군데라서 제대로 이게 잘 살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디를 잘라주시느냐면요. 여기는 목질화돼서 이제 얘는 별 크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일단은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르셨죠? 여기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나 한번 볼게요. 먼저번에 되게 웃겼어요. 아이, 진짜. 이렇게 잘라주시는데, 일단 저는 그냥 여기 다시 이 저거를 안 키울 거라서 여기서 잘랐어요. 여기. 아, 지금 이걸 정리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좀 그렇긴 한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잘랐어요. 꽃은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줄 건데요. 아, 꽃 이거 되게 고전이거든요. 고전 제라늄인데, 아유, 이거 색깔 너무 예쁘죠? 또 여기 햇빛에 따라서 요 테두리가 이렇게 불긋불긋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에이프릴 스노우 이름도 예쁘죠? 되게 예쁜 제라늄인데 고전이에요. 오래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또 봐야 돼요. 돌려서 여기 보면 나는 삽목을 할 거니까 이렇게 잘라주시고, 저는 여기서 그냥, 왜냐면 모주를 다시 키울 것 같지가 않아서 새롭게 키우는 차원에서 또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여기 잘라주는 거 보이시죠? 일단 이따가 또 정리를 할 건데, 이렇게. 아유, 여기에도 꽃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됐어요. 이 에이프릴 스노우가 저희 집에 온지 오래돼가지고 조금 묵은둥이라서 그런지 꽃이 좀안 이쁘게 피죠. 그리고 또 여기 좀 많이 말랐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게 끝이 아니죠. 이렇게 보면 어디가 또 여기 여기 보이시죠? 아유, 여기에 꽃대도 물긴 물었는데 얘도 그냥 잘라줄게요.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새로운 생명을 저희가 또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꽃대 자른 거고요. 이렇게 보면 또 여기도 그냥 제가 이 모체를 살리려고 이거를 가지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몇 개를 삽수를 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냥 아무 데나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르셨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은 완전히 잎도 없고 새싹이 나올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마 요거는 이렇게 잘라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잘라주셨죠? 이건 진짜 몽둥이 그냥 버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삽수가 여러 개 나와서 욕심 안 부리려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은 여기를 뭐 이파리 하나 정도는 남겨놔서 여기에서 아마 이 부분에서 싹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또 두고 봐야 되고요. 그냥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차원에서 일단 이렇게 놔둬볼게요. 이렇게 놔둬봤다. 여기는 어쨌든 새로운 이파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꽃이 피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거에서는 일단은 이파리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여기 자체 내에서는 뭐 풍성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이 싹을 새 이파리를 많이 얻어서 여기서 나중에 또 삽수를 건질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저기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화분을 조금 다운 시켜주려고요. 뿌리 좀 털어내고, 왜냐면 여기 자취 내에서 뭐 크게 영양분을 뺏어갈 정도로 뭐 이게 이렇게 풍성하거나 이파리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화분을 다운 시켜가지고 좀 작은 거에다 해서 옮겨주려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볼게요. 이것도 잘 이파리가 새로 순풍순풍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이렇게 흙을 좀 고실고실 말린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흠뻑 젖었거나 물을 어제 줬는데 오늘 가지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습이 차가지고 이 부분에서 습이 이쪽으로 아무래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 루팅 파우더 이런 거안 사서 쓰고서는 제라늄 키웠어요. 그래서 뭐 발라줄 것도 없고 그냥 자연 건조시키듯이 물을 조금씩 아껴주면서 여기가 그냥 알아서 마를 수 있도록 저는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거든요. 근데 꼭 저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는 아니니까. 왜냐면 제가 다 정답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또 고수님들한테 배워서도 하고, 또, 어디, 내시 사전 있잖아요. 거기 네이버 같은 데서도 또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주워 듣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지치기를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시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진짜 너무 많이 힘들어요. 이런 아이들이 저는 되게 많이 죽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물론 또 방치하는 것도 있지만, 방치를 안 해도, 예, 이렇게 생긴 목질화가 있는 제라늄들은 부지런히 삽목을 하셔가지고, 새롭게, 제린이로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더 예쁘고 화려하고 커다란 꽃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삽수를 잘랐죠? 잘랐으면은 여기에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런 꽃은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잘라주시는 거예요. 잘라주시고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요런 부분 있죠? 여기 잘 보이실려나? 여기 요 정도 잘라서 삽목을 하시면은 요 탑수 요 부분이 되게 여리고 아주 좀 저기 하잖아요. 야들야들한 말하자면은
아주 싱싱한 그런 삽수거든요. 그래서 탑수, 머리 쪽에 이 부분을 잘라서 삽목을 하시면 삽목 성공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주시면 요거 벌써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나왔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꽃은 제가 꽃필 때는 잘 삽목을 안 하는데 이제 이 꽃이 거의 끝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말랐어요. 그런데 마르기 전에 아까 보여드렸죠? 꽃. 요거 보세요. 꽃. 요거 너무 예쁘죠? 요게 되게 은근히 흰색 빛을 띠면서 테두리를 붉게 물들어가지고 예쁜 제라늄이에요. 요것도 꽃은 그냥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랐으면은 여기도 벌써,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더 짧게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요 부분을 삽목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한번 요거는 길게 꼽아 볼게요. 요 밑둥을 제가 소독된 칼로 깨끗하게 잘 정리해서, 지피나 삽목 전용토나 녹소토 뭐 이런 데다가 꽂으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있죠? 얘도 조금 여리여리해요. 이런 것도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이파리를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꽃대는 여길 잘라내면 여기에서 되게 많이 뚝 잘라져요. 그래서 이쪽으로 습이 차가지고, 여기서부터 무름이 오면 삽목 실패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뚝 잘라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런 상태에서 알아서 저절로 도태되듯이 떨어져 나가게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만큼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한번 삽목을 해줄게요. 그럼 벌써 삽수가 세개 나왔죠? 그리고 여기 또 있죠? 이것도, 여기는 조금 이제 목질화가 진행이 되려고 여기 이렇게 턱잎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턱잎 부분을 조금 잘라내고,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몇 개죠? 네 개의 삽수가 생긴 거예요. 요거 종류가 되게 많고 중복되겠죠? 요것도 잘 키워서, 제거 한두 개 남겨놓고, 꽃님들께 나눔으로 갈게요. 잘 키울게요. 근데, 아우, 진짜 마음 같아서는 막한 일주일 만에 이파리가 쑥쑥 나오고 막 여기저기에서 꽃이 피고 막 숨풍숨풍 키워서 꽃님들한테 나눔했으면 좋겠는데, 에휴, 그건 제 생각이고 기다려야 돼요. 느긋하게. 아, 제가 조금 성질이 급하다는 소리를 식구들한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꽃을 키우면서 조금 성질을 유하게 먹으려고 부드럽게, 그리고 느긋하게 마음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처럼 엉뚱한데 보여주면서 막 장갑 자랑만 하지 않았죠? 이번 영상은 어떤가요? 잘 찍었나요? 제가 혼자서 이거를 영상을 이제 계속 찍었었는데 항상 한 손으로 들고 찍다가 이제 장비를 하나 마련해갖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아기들 띠 두르듯이 그렇게 해갖고 카메라를, 저 핸드폰을 장착해갖고 이거를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초점이 나갔는지 어쨌는지 이게 또 제가 은근히 어느 순간부터 기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지 저렇게 하는 건지. 근데 제가 좀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딸내미한테 좀 물어보고 이랬더니 또 이번에는 잘 찍었죠. 그래서 이렇게 삽수가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역시나 또 흐리네요. 그래도 꽃님들 활기차게 지내세요. 제게 너무 좋은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저만 좋은 일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맨날 자랑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 자랑을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시게
제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볼게요.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